다시 섰네요. 자, 일단 빌드는 잘 탔어요. 랜덤 테란일 때는 저태가 저글링 하는 것보다 타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. 이게 상대가 초이스 테란일 때는 초태일 때는 사실 탈을 많이 못 가. 왜 못 가냐면은 초태일 때는 저프 쪽에서 빠른 드라곤도 자주 하거든요. 자리가 좀 적당히 받쳐주면. 그래서 탈을 가면은 빌드를 질 때가 많아서 탈을 잘 못 가는데,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 테란일 때는 토스가 빠른 드라를 잘 못 가요.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죠. 조될까봐 투적을 나오면은. 그래서 탈을 가는데,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6시 빌드가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. 빌드 근데 5시도 옥탈이네. 근데 이러면 우리가 더 좋다. 5시가 만약에 발탄이었으면은 저태가 훨씬 좋거든요. 근데 6시가 섰네요. 5시도 섰네요. 이러면은 무조건 좋아.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. 지금 5시가 링 10마리만 유지하고 투가스 가도 되고, 아니면은 퐁 찍어서 포 받고 질러 동원해서 6시 피해 한번 이빠이 주고, 그 다음에 이제 탈로 죽이는 거 방법이 있고. 가스롯이 근데 삼성끈 안되면 내가 보기엔 6시 탈 못 찍어요. 많이 털려서. 근데 저태도 좀 할 줄 아네. 상대도 좀 괜찮은데? 스파이어 타이밍은 똑같을 거야 아마. 스파이어 타이밍은 똑같을 거예요. 6시 진영을 이 딜러 가족을 막아내면서 5시와 무탈리스로 힘싸움을 벌여야 됩니다. 근데 그 전에 잘 막았다. 피해가 좀 많이 누적되는데요. 아니 이건 잘 막은 거지. 이 정도면 되게 잘 막은 거 같은데. 그걸 빠져나옵니다. 3시 정을 수습하는. 아 그렇지, 투가스지. 근데 문제는 이제 투가스. 그리고 5시는 자원이 많아. 오버도 뚫어놨네. 이러면은 뮤탈 싸움을 무조건 이겨요. 5시가 6시가 잘 버텨봐야 앞으로 1분 2분이야. 왜냐, 5시 판단이 지금 좋은게 오버를 저렇게 뚫어놓으면 좋아요. 제가 저프저거 할때 테란전 할때 오버 다 뚫어놓거든요. 2개씩 저렇게 뚫어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저렇게 뚫어놓으면은 그 뮤탈이 계속 찍혀.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버를 찍어야 될 타이밍에 5시는 탈만 나오는 거야. 그래서 탈점 이기기가 편해요. 정찰했다. 근데 11시 이겼다. 자, 이거 4배럭인 거 확인해서 이제 캐논만 존나게 박으면 이기죠. 저프가 이거 몰랐으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눈치를 챘어. 이러면은 안 뚫려요. 왜? 알고 있으니까. 캐논 6개. 와, 못 든다 이거. 절대 못 든다 이거. 이건 마린 메딕 한 10부대 10부대는 오바고 한 4부대 있지 않은 이상 못 들어요. 몸 대고 뜨네. 근데 안 뚫리죠? 지지. 이거 접근 쪽이 많이 기분 좋아 보입니다. 10부대는 좀 개운파고. 근데 이게 테란이 팩을 가야 되는 게, 토스가 상대가 탱이던 마린 메딕이던 포를 많이 하긴 하더라. 왜냐면은 탱크여도 포토로 시간 벌 수 있으니까 탱을 많이 하고, 마메여도 포 많이 박으면 안 뚫리니까 많이 하고. 이겼다. 팔 엄청 많죠, 5시. 단순 바이오닉을 고집하는 게 다들 없어요. 그래서 일단 핵폰을 준비하면서 캐피넷 센터 늘려가면서 일단은 피전폭 밀어내고 센터 쪽에 일단 숨통을 틀어놓자라는 생각이었는데, 지금 문제는 탱크 준비되고 바꾸고 나올 때쯤이면요, 여기 핵폰이 다 정리되고 돈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바꾸고 나올, 그냥
현이어서 알아? 시간 계속 벌어주고 막멀티 뵐 수 있습니다. 지금 테란이 이기려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지금 딱 이 상황에서 테란이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린 메딕이 공심업, 방심업이 돼 있어야 돼. 진짜 많은 시점이거든요. 그럼 안 그러면 못 이겨요. 지금 마린 메딕이 공심업, 방심업이면은 마린 메딕은 뚫 수 있거든? 짐 레이너급이라? 근데 그거 아니면 못 이겨요. 테크를 확인을 했으면 예, 이제 들어가서 이거 좀 잡아주고 시끄러지면서 공심업, 방심업. 공심업, 방심업이 아니라 아 이제 그래도 못 듣겠다. 하이템 붙어. 시간만 벌면 돼요. 이제 남원균 선수는 여기서 시간만 벌어주면 나머지 박수민 선수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. 그 정도 상황 만들어놨어요. 아니, 발음 왜요? 발음 잘했구만. 공 아, 10업, 방 10업.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. 공 10업, 방 10업. 공 10업, 방 10업. 아니 왜 발음 부리다 그래요? 그거 뭐야? 어? 그 뭐야? 간장 공장 공장장. 채널을 지웠고 하이템 플러그 합류가 됩니다. 스톰업은 뭐 눌러놨던 시점이고. 발음 보여줄게. 나 잘 읽어 이거.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공장 공장 공장장은 공공 장장이다. 뭐야? 그쵸? 잘하지.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이 스톰업도 돼가지고 탱크 하나만 이 비탈리스가 잘라내는 그런 성과도 얻을 수 있으면 야 하이템으로 스톰! 쌀스톰! 아, 세청 창살 정통으로 들어갔는데요. 해볼게 그것도. 나 잘해요 저. 쥐쥐 발음 연습. 자 이렇게 되면서 트리플 S 클랜 매치 포인트 스포를 달성합니다. 세청 창살 이거야? 다음에 드리기 시간은요 39분까지 마지막에 드리에요. 이거 뭐지? 아 이거 이거 그거 뭐지? 청창살. 아 청창살 읽기 존나 힘들다. 이거야? 마지막 선수로 준비를 해야겠는데요. 경찰청 새창살 왜 청창살 경찰청 씨발존나 어려워. 경찰청 새창살 왜 청창살 검찰청 새창살 쌍찰청살 경찰청 청창살이 새청창살이냐 철철찰살이냐. 아 이렇게 어렵냐 읽기 이거 존나 어렵네. 경찰청 새창살 외청창살 검찰청 새창살 땅철찰살 경찰청 철찰살이 모르겠다.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. 새청찰살이냐 철철청살이냐. 아 발음 존나 어렵네 이거. 나왔네요. 언어장애라뇨. 아 진짜 지금 DR 클랜에서 1점 남았나? 마지막 힌트를 냈다가 자 일단은 킬러 PT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아이고 이게 어렵다.
경찰청 새창살 외청창살 검찰청 새창살 쌍철찰살 경찰청 청창살이 철청찰살이냐 철철찰살. 와 나 씨발 이거 안해 존나 어렵네. 아 존나 어렵다. 생각보다 어렵네. 검찰청, 경찰청, 새청창살, 외청창살. 어렵지 않은데. 뚜뚜뚜뚜뚜뚜뚜뚜 사진 나왔습니다. 킬러 PT 아니야? DR? 아닌가? 맞는 거 같은데?